안녕하세요. 부동산 청바나나 TV입니다. 이것도 저희 예쁜 진아와 소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엠진아 김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 제주 아일랜드에서 함께하고 있는 소희입니다. 여기 역시 제주입니다. 제주에 여기가 한림읍의 옹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도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구경 왔습니다. 네. 단지가 3개동으로 돼 있대. 그래요? 들어오면서 못 봤어. 뭘 봤대? 못 봤어. 땅 보고 왔구만? 야자수. 야자수를 봤구만. 그리고 여기가 총 48세대로 구성이 돼 있대. 그래서 여기에 네. 대한 간단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네. 기본 정보를 우리 소희가 네. 한번 소개를 해줄게. 이곳은 한림 서해 파스텔이고요. 서해 파스텔은 쾌적한 교통망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며 제주공항 30분, 제주 시내 25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학군은 초, 중, 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영어 교육도시까지도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는 단지 내의 풍부한 휴식 공간과 테마가 있는 순환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으며 비양도 조망권과 협재 해변이 근접하며 올레길이 있어 제주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소개했으니까 네. 한번 입구서부터 한번 구경을 보겠습니다. 네. 집구경 가자! 봅시다. 가자. 자, 여기가 입구인데 네. 자, 입구 들어가서 여기 지금 보면은 타일? 폴리싱 타일! 네, 이제 폴리싱을 배웠어요. 이제 스킬이 하나씩 늘고 있어. 들어오자마자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이 꽤 넓어요. 넓어요. 하나 정도 있긴 한데 이쪽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또 있네. 여분의 신발장이 하나 또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뭐 여기 좀 이따 보시면 집 사이즈를 네. 보시면은 그래서 이 정도 있었구나. 평수를 보면 이게 절대 이 평수에 비해서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관도 되게 넓은데요 여기가? 괜찮지 이 정도면 네, 폭이 넓어요. 괜찮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중문이 쭉 돼 있는데 역시 안 보이게 반투명 불투명 있으면 실루엣을 보이는 네, 그래서 섹시하게 이렇게 돼서 블랙 타입으로 깔끔하게 아주 블랙 앤 화이트는 진리죠. 그것은 맞아요.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깔맞춤한 거구나. 전 오늘 진리입니다. 어제 고깃집. 그래. 우리 고기는 진리다. 예, 진린다고요? 진린다고요? 첫 번째 보이는 데가 화장실이 있네. 거실 화장실인 것 같아. 아우 비데 있어요 비데. 이대 세면대 욕조까지 있어요. 다 있네요. 있을 거 다 있어요. 네. 여기 욕조가, 욕조가 있네 진짜. 네, 욕조가 있어요. 보통은 샤워 부스가 있었잖아. 네. 근데 욕조를 이렇게 굳이 해 주셨네. 욕조 있으면 반수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나 아기들이나 샤워시키는 거, 목욕시키는 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체 화장실 분위기는 약간 이제 그레이 찐 그레이의 그 약간 제주서 있잖아, 제주서? 제주 그 검검탄 돌 황무암이요? 그런 느낌 나는 현무암인가? 그러네 현무암이지. 이따가 퀴즈 내주세요. 현무암 거울장이 그렇게 네. 돼 있어서 여기는 칠판 소리가 안 나네요. 그러네요. 아주 매끄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납할 수 있고 그치. 자, 세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을 봤고요. 네. 자, 다음.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바로 옆에 나오자마자 곳이죠? 작은 방이 하나 있네. 이렇게 예쁘게 서점이 아니라 뭐죠? 서점, 책장. 교보문고. 응? 교보문고. 장식장. 응? 근데 여기도 창이 되게 크네요. 창이 널찍하게 빠졌는데 네, 네. 저기 멀리 역시 여기 제주 오션뷰 오션이 딱 보이네. 우와. 그리고 강마루 강화마루 아니면 강화마루 지금 여기서 도전? 강마루에 제 손가락을 하나 걸겠습니다. 아 그래? 네 강마루 맞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희 언니 손가락 지켰습니다.
나는 안 걸었어. 나는 안 걸었어. 왜 그래? 지금 요 집은 그래, 서재처럼 약간 꾸며놨는데 여기에 그냥 약간 방식으로 침대나 이런 책상이나 이렇게 넣어서 방으로 꾸며도 될 것 같아요. 오, 애기 방으로 꾸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참 아기자기한 것이 네. 괜찮다. 네, 좋아요. 깔끔하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실 때는 이 화면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 너무 네네. 우리랑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좁진 않다. 궁금하면 제가 누워볼 수 있어요. 제가 키가 2m니까. 2m, 2m.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 두 번째 작은 방. 야, 무슨 애기 침대를 해놔서 애기 얘기하다. 되게 애기 얘기하다. 애기 얘기하다. 베이비. 아기 방이야. 베이비 방. 그래서 여기 진짜 작은 공간 같은데 뭐 이런 느낌 하면 된다. 사실 진짜 자녀 방으로 쓰기엔 사이즈가 딱 좋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 한 미취학 아기들? 아동 정도, 네. 그 정도가 쓰기엔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 정도 해놓으면 되고 여기. 걔네한테도 커. 그래서 혼자서 난 내가 방을 혼자 누리고 싶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한낮으로 접어드는 시간인데 이렇게 볕도 좀 잘 드는 편이고. 네, 햇빛 너무 잘 드는데요. 물론. 역시 채광과 환기와 이런 게 중요하죠. 제일 너무 중요하죠. 이게 막 산뷰 이런 거는 아닌데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드는 뷰예요. 그린. 네, 그린. 막 산새 소리가 막 들려. 나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귓바구리 소리. 맞죠? 아까 뭐라고요? 알 수 없는 쨔쨔쨔 거리. 내가 참새하니까, 아니, 참새가 저렇게 안 웃어? 그래서 내가 그럼 귀바구리요. 그래서 내가. 귓바구리래. 귓바구리. 아니, 그래서 내가 귓바구리는 뭐야? 귓바구리 얘기야? 지방에 로망합니다. 드림캉.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아, 안방이구나. 안방. 안방. 여기도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네요. 네. 에어컨 딱 들어갔는데. 드레스룸도 짜져 있고요. 저게 구멍이 빵빵빵 뚫린 게 무풍 기능이 되네. 아. 저렇게 닫은 상태로 틀 수가 있어. 그러면 아. 저. 저 구멍에서 은은하게 네. 바람이 사사 다. 아, 맞아, 잘 때 직방으로 맞으면 추워 일어나서. 근데 얘는 은은하게 나온다. 비싼 거 넣었다 이 소리예요. 옵션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더블 침대. 좀 넓은 타입 같은데 이렇게 놔도 뭐 요 정도 공간 다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거.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붙박이장. 제일 맘에 듭니다. 붙박이장은 필수품이에요, 지금. 붙박이장을 이쪽으로도 열고 저쪽으로도 열고 이쪽으로도 이거 네. 아니에요. 뭔가가 있었어. 네네. 가끔 누구가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붙박이장을 가지고 불박이장이라고 그러더라. 불박이장. 불박이장. 저는 아닙니다. 발음 되고 붙박이장. 된다. 다 정상이다. 있어. 누군가 있어. 불박이장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박사장님? 아니야. 나 봐봐. 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유다현이 이렇게 베란다. 베란다가 있어. 베란다 있고 위에 그 건조대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답답함이 없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공간감은 우리가 크진 않은 것 같지만 네, 네. 그래도 이게 트여 있으니까 덜 답답하다. 네. 와, 저기가 바다가 보이지. 보이네. 그냥 하늘색 탁 트여 있지. 건물이 아니라 자연이 눈앞에 있으니까 더 좁은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제주에 많이 와가지고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바닷바람을 너무 가까이 맞는 게 싫어 이제. 질리셨대요. 네. 여유 있는 소리지 뭐 배가 불렀나.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와. 화장대. 화장대 세면대가 있어요. 너무 좋네. 이게 너무 좋다. 네. 아이디어다. 너무 좋다. 진짜 호텔식이다. 미니미니 하잖아. 또 예쁘잖아. 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약간 집에 아기자기하고 되게 이쁜 거 같아. 맞아. 너무 그런 아이템인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안방의 화장실. 아까 거실 화장실보다는 좀 작아. 근데 뭐 샤워 부스랑 있을 건 다 있어요. 이렇게 DP를 해놓으니까 아기자기하다. 주방이 하이그로시 타입이네요. 아닌가? 과연. 정답!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이게 효과다. 아, 그럼요. 뭐가 있어야. 자,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빈 공간을
이렇게 선반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DP를 하니까 아기자기하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싱크대인데 싱크대가 이렇게 기역자 스타일로 네 귀엽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고 여기도 이게 무슨 타입? 롱 후드 타입 맞았어요. 오케이 딩동댕. 나 어떡해? 귀에 쏙쏙 들어와. 또 요거 이 주방 창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빼주셔서 환기를 위한 중요하죠. 순환을 잘 시키자. 네. 그리고 여기는 삼구 가스쿡탑. 삼구 가스쿡탑.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냉장고 자리가 있네. 네. 냉장고 자리가 양분. 냉장고 자리 위에도 빠지지 않고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 공간은 뭐냐면 이제 여기를 싹 열어보니까 세탁실이네요. 보일러실 앤드 세탁실.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틀자 갖고 올려주면 건조기까지. 그런 공간도 다 있다라는 거. 충분하네요. 나쁘지 않아. 신혼부부 강추합니다. 신혼부부가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공간은 거실이에요. 네. 거실인데 뭐 주방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중간에 복도가 좀 한번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분리대가 되어 있어요. 그 느낌은 있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트 쪽. 아트 쪽이고 이렇게 TV 이렇게 해 놓으셔 갖고 DP 해 놓으시고 다이 그리고 소파. 그리고 3인용 놓고 끝에다 안마 의자 놓으셔도 될 것 같아. 중요하죠. 저는 안마 의자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 뭐 코지마? 바디 브랜드? 네, 바디 브랜드. 바디. 네. 추성훈 아저씨 좋아하는구나. 방송 보시는 네. 안마 의자 관계자분. 네. 해주세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어땠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사실 그. 큰 집은 좀 식구들이 많았을 때 이제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저는 이런 좀 아담한 집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아직 애가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아이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제주도잖아요. 타지에 계시는데 제주도에 자주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나 별장을 두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나 애인하고 몰래 몰려와서 네 몰래요? 왜 몰려와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여기에 네. 대한 어떤 개요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볼게요. 네. 여기는 아까 총 3개 동이 있었고 총 48세대로 구조가 이게 그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네. 여기가 27평형이랍니다. 6가지 타입으로 구조가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향도 다르고 어떤 뭐 조금씩 다른가 봐. 그게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봤듯이 시스템 에어컨, 비데, 붙박이장, 식탁, 화장대 이런 게 옵션으로 구비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방 3개 있었고 거실, 화장실 2개 네. 그다음에 주방, 베란다 네. 이렇게 돼 있다. 알차네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구조만 따져봤을 때는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오션뷰도 보인다. 자 그러면 자, 이 집을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타임 그 타임인가요? 바나나 퀴즈 타임! 예! 퀴즈 타임인가요? 그 타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을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바나나 퀴즈 도전? 좋아요! 도전? 도전! 하긴 뭐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이곳은 제주도 산림읍에 네. 어딜까요? 네? 제주도 산림읍 무슨 리야? 여기요? 어떻게 알아? 이제 1번 옹이리 아 아닌 것 같아 처음 들어봐요. 2번 옹자리 아닌 것 같아. 3번 옹마리 4번 옹사리 옹사리 아닌 것 같아. 5번 옹파리 6번 옹구리 옹구리? 약간 구린 게 뭔가 이상한 거 7번 옹포리 에? 옹포리 옹표리? 포 옹포리? 옹포리! 정답! 이 빌라에서 네. 저 오션뷰가 있어.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섬이 보여. 어떤 섬이 보인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 네. 자 여기서 문제 조금 전에 나야 기억해내! 자 1번 네 비강도 네 2번 네 비우도 네 3번 네 비무도 네 4번 네 비상도 네 5번 비양도 네 6번 네 비오도 네 어떤 거? 나 왔어. 내림 받았어. 나 왔어. 5번 비양도
5번 비양도 정답. 맞다. 금액 퀴즈가 남아있어요. 자, 여기서 가격 맞추기 퀴즈. 도전? 도전! 예스. 자, 여기서 이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한림서해 파스텔을 봤는데 이 집의 분양 가격은 자, 억 단위부터 갑니다. 몇 억? 잠깐만요. 2억! 으흠. 자, 아, 천만 단위 갑니다. 천만 단위는 과연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차후! 여기서 이제 내가 긁어봐야지. 얼마인가? 누가 나가린가? 자, 여러분 여기 가격대는 억 단위는 1. 오, 예. 나가리, 나가리. 됐어. 언니가 찍은 그 금액일 것 같으세요? 네! 확실합니까? 네! 믿습니다! 이 한림서해 파스텔의 가격은 1억 7천만 원. 아, 아쉬워. 우리가 이번에 가성비 특집이어서 심한데요? 진짜 심하다. 가성비 심하다 진짜. 좀 심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가성비 되게 가격이 좋고 네. 본인들이 둘 다 못 맞춰. 못 맞힐 정도로 가격이 좋아요.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뱉은 말인데도 틀려. 좀 짜증나요. 자, 그래서 일단 시상을 하고 지나가야지. 할 건 해야지. 네. 자, 지나는 두 장, 두 장. 아, 두 개를 맞췄네. 자, 원 봉투. 투 봉투. 자, 소희는 원 봉투. 축하.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세한 어떤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가는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가 있어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바나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